자, 먼저 강민 선수를 만나고 계십니다. 데스페라도에서 네시 지역은 강민 선수의 땅. 예, 여기는 바로 10시고요. 정명훈 선수의 땅입니다. 아, 대각선으로 했고 이제 최종전 경기의 승리를 거두면은 아, 이제 16번째 선수, 16번째 MS 리그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반대의 길인 탈락의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첫 번째 경기에서의 그런 어떤 기억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더 생각이 복잡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첫 번째 경기 때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완벽하게 깨달았다. 네, 그런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강민도 난 꺾을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렇죠? 뭔가 예. 복잡한 속임수로 자신을 속이려고 하면은 그냥 자신이 원하는 아주 자신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단순하게 탁 나가버리면 돼요. 예. 점차 꾸준하게 해서 어차피 강민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도 빠른 캐리어였고 예전에 이 맵에서 테란을 상대할 때도 앞마당 쪽에 스타게이트 지어서 빠른 캐리어 선보였었거든요. 그렇다면 테마는 같습니다. 그 타이밍만 노리면 되는 거죠. 네 번째 경기 어떤 패자부활전의 중반까지만 해도 아 지금 PPP가 강민 선수 강민 선수죠. 예. 강민 선수가 잠시 경기 일시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캐스파에서 그 요청 받아들여서 경기가 잠시 중단 흑백 화면으로 바뀌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두 선수 다 진영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 경기에서 지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네. 레프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뭔가 모니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스텝에게 모니터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있는 레프리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계속 이어드리자면 패자 부활전이 처음 시작됐을 때까지만 해도 정명훈 선수는 적응이 좀 아직 안 된 듯한 모습이었는데 중반이 흘러가면서 이 김남기 선수를 상대로 뭐 아주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예선만큼만 해내면은 분명히 MSL 본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법한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테란 유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게다가 강민 선수와 첫 번째 경기에서 한번 맞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강민 선수에 대한 스타일에 또 익숙해져 있을 가능성도 높고 말이죠. 물론 맵이 이 프로토스가 조금 더 웃어주는 데스페라도라고 할지라도 상대방 강민 선수의 취약점만 노릴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가진 선수라고 봅니다. 네. 자, 강민 선수의 경기 화면이 좀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점검이 좀 돼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명호 선수의 얘기를 좀 계속 이어보도록 하죠. 바이판타지, 아까 말씀해주신 그 아이디가 점점 정말 판타지하게 모습을 좀 찾아간 예. 듯한 양상이었는데요. 교체 같지는 않은데요. 예. 지금 상황이 속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네. 모니터에 컬러가 약간 좀 변화가 생겨서 강민 선수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치가 된 것 같죠? 네. 네, 조치가 된 것 같고 선수들의 경기 뭐 아직 정찰도 아직 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바로 속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레프리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잠시 중단되어 있는 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고요. 바로 아마 경기 속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니터의 컬러가 이제 라인이 좀 헐겁게 이제 끼워진다거나 하면은 RGB 색깔이 약간 변하거든요. 네, 경기 출발했네요. 네. 경기 속게 됐습니다. 자, 4시와 8시 사이 쪽을 지나가고 있는 네. 프로브였고요. 강민 선수가 정찰을 좀 떠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대각선 방향이면은 테란이 전진하러 나오는 그 거리 자체가 좀 멀기 때문에 프로브 둘러가고 있습니다. 네. 둘러가서 하나는 가로로, 하나는 세로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전진 건물까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깊숙이 들어가죠? 예. 10시, 8시. 네. 만약에 세로 방향이 없다면은 바로 대각선 방향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각선을 바라보는 전진 건물이 되거든요. 여기서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기. 유닛은 지나갈 수 없을 때 지형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우면? 엎어지면? 예, 엎어지면 쳐다죠. 누우면 안 되죠. 네. 예, 일단 확인됐습니다. 자, 네. 그랬을 때 쇼파이더입니다. 강민 선수 한번 또 꼽니다. 예, 전진 건물의 전진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리버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고. 네. 일단 그렇다면은 정찰을 차단해야 하는데
뭔지 나는 못 들어오게 예. 해야 되는데. 또 확실히 그 대각선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예. 좀 강민 선수에게 웃어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SCB가 어쨌든 7시 지역을 거쳐서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토스들이 앞마당은 기본적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경기 운영을 했었는데 예, 이렇게 또 전진 건물을 시도하면은 정명훈 선수가 이전에 이런 것에 대한 기록 데이터 자체가 많지 않기 예. 때문에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실적만 보고 빠져나가는 정명훈 선수의 SCB인데 이거 좀 막히지가 아직 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드라운 하나 가지고 딱 나오죠. 예. 자, 일단 마중을 할 강민 선수. 그리고 로보틱스를 8시 윗지역에 바로 이 정명호 선수의 본진 가까이 바짝 붙어서 지었습니다. 원팩에서 FD 형식으로 바깥쪽으로 센터 쪽까지 자신의 미네랄 확장기지까지 밀고 나오면서 앞마당 확장. 이것이 거의 확실한데 지금 정명호 선수는요. 네.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오! 돌려야 좀. 자, 돌. 아직까지 시야가 사라지지 예. 사라졌겠네요. 예. 코까지는 봤습니다. 예, 코까지는 봤어요. 돌아가지 앞 있는 것까지 봤고요. 예.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좀 강민 선수는 아 이게 이렇게 될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예, 좀 들 것 같고 참깨단 욕심이었을까요? 예. 예. 잡을 수도 있었죠. 근데 그 한 번에 그러니까 정명훈 선수가 그 마침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아주 빠르게 했고 그리고 파고드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쪽에 건물 없나 이렇게 확인까지 해보는 모습입니다. 건물 없나 확인하고 그래도 네, 거리상의 부담이 아주 있어서 정명훈 선수도 일단은 승리하는 그런 형태로 경기 운영을 해야 되고 SCV가 12시 거쳐갖고 멀리 삥 돌아왔습니다 지금. 예, 지금 돌아서 정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다시 8시 들어오고 있죠? 예. 8시 들어오고 있죠? 뭐 사업 안 들어가고 이런 거 보니까 혹시 다크템플러 일단 걸어올 생각인가? 예, 뭐 그런 생각도 한 것 같고 12시 지역 쪽으로 우회한 것은 뭐 드라곤의 그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12시 지역 쪽에 전진 건물 게이트 예 그래서 거기서 다크템플러가 생산돼 날아오는 아 걸어오는 예예예 예, 예, 예. 그런 운영을 준비하지 않았나 싶어서 한 번쯤 우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원 드라곤 원 리버 탑 일단 드라곤은 탔고요. 예 리버만 넘어 바로 강건도가 가겠네요. 예 저 개울이죠 개울 강 정도가 아니고 예.